네, 예고한 대로 가성비가 제대로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바네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 드렸던 대로 가성비는 안녕하신지 시리즈. 네. 못본 지가 좀 됐는데, 뭐, 아이바네즈가 뭐 항상 그 가성비에 약간 부침이 좀 있어요. 엄청나게 그 저가 때 브랜드가 야, 이대로 괜찮은 거야 할 만큼 가성비가 쭉 올라왔다가 그게 슬금슬금슬금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재편이 되면서 쭉 그렇죠. 올라왔다가 약간 요런 좀 시기적인 그런 뭐좀 부침이 좀 있는데, 오랜만에 요새는 어떤지 시리즈를 첫 시간에는 이제 중저가 때 RG41EX 57만원짜리가 지금 45만 9천원에 판매 중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RG721RW 107만 4천원짜리가 85만 9천원 중고가죠. 중저가와 중고가에서 가성비가 어떻게 요새는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RG421EX 모델이고요. 57만 4천원의 가격이 45만 9천원으로 떨어져 있네요. 마호가니 바디의 위자드 3 메이플 맥이고요. 지판에는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 너트너비 43mm, 지판 공률 400mm 반지름, 전보 24프렛이죠? 네. 네,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퀀텀 픽업, 아이버네즈 자체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픽스드 브릿지입니다. 이게 뭐 깔끔해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해. 스펙이. 이게 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넥 쪽에 그 목젖 안 튀어나와 있는 건 이제 저가 형태의 어떤 네. 특징 같은 거죠. 그리고 뒤쪽에 보강목 없는 것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 뚫려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픽스트 브릿지로 전체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한번 여기 이제 5단 요 픽업 셀렉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넥 쪽으로 놓게 되면 넥 픽업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놓으면은 패럴렐이 돼요. 넥 패럴렐. 넥 패럴렐. 네, 그 다음 센터로 놓으면은 네, 시리즈로 두개다 먹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가운데 거두 개가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릿지 쪽으로 놓으면 브릿지 험버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까요? 100 이거 100 100 100일걸요? 98? 뭐요? 사이즈가 줄었네요. 98이요.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죠? 지금 보니까 이거 까만색 바인딩이었네요. 그 바인딩일까요? 그냥 그 바인딩이 바인딩. 바인딩 맞구나. 네, 43이요. 까만색 기타, 까만색 바인딩. 74. 4374. 네, 무게 몇대 몇? 2.98. 8898 3.01. 올려보시죠. 아이. 3.01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그러네요. 오히려 83. 제가 한 것보다 더 들러갔어요. 네. 2.83. 네. 정말 역대급 또 가벼운 기타 나왔습니다. 2.83. 아, 이제 큰일 났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네, 2.83kg. 굉장히 가볍네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어우, 힘 봐요. 이게 이제 가운데 양쪽 다 패럴렐 패럴렐 쓸모 있는 돈이 참 많네. 마샬 한번 오렌지 게임
진짜 이 하드테일이 어떻게 보면 음정 같은 게 더 정확해서 듣기가 참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암이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음정이 착착착착 떨어지니까 참 듣기 좋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깔끔한 중가형의 락기타. 드라이브도 잘 먹고. 드라이브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저음이 약간 모자란 게. 네네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가격이죠. 수... 네. 네. 뭐 근데 우리가 그 이 가격대에 50만원 전후의 아이바네즈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를 뭐 고스란히 잘 빼주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여전히 안녕하시네요. 예, 네, 안녕하시네요.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오늘 페인킬러. 페인킬러요? 네. 잘 만났네. 야, 페인킬러. 네, 페인킬러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간만에 들으니까 네 시원시원하네요. 옛날에... 베이비 메탈, 예. 베이비 메탈 생각이 확 나네요. 옛날에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이거를요? 예. 이게 올라가? 걔가 막 그냥 올라가 대충 여자들이랑 가면 부르겠니? 그냥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그냥 예. 진상 부리는 거죠. 네. 페인킬러. 00765보다 나아요. 야, 00765. 야, 진짜 미친 놈들인 줄 알았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샌드맨. 그렇죠. 아, 대단하네. 아, 본가에서 나는 아, 무슨 곡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타브 악보로 그걸 부를 생각을 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일단 시원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샴푸 썸 이러고 비누 대신 머리 빠져 한움큼 쉣 비누 대신 샴푸 썼다. 네, 다들 정말 자기만의 그런 어떤 엔터 샌드맨이 다 있어요. 네, 자기만 엔터 샌드맨 다 있어요. 그런 곡 많잖아요. 한글로 들리는 곡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약발 언니 그거 드림셔터 노래 중에 라이 저희 맨날 약발 언니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약발 언니는 진짜 약발 언니로밖에 안 들려요. 그걸로밖에 안 들려요. 네. 네. 그게 뭔 가사가 뭐고? Don't tell me 뭐예요 원래? 약발 언니 you wanted me you 아, 뭐, wanted me 그 다음 가사가 건데. 아, 뭐 하여튼 약발 언니예요. 약발 언니요? 예. 네, 뭐 영어가 아닌 것 영어가 같아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약발 언니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예, 그 기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싸구려 사지 마시고 요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기타 초보자 여러분들 경사났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저음이 저음이 없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저음은 앰프에서 올리세요. 아 네. 그렇죠. 네. 저음은 앰프에서 올리세요. 앰프에 저음 다 날려주세요. 그렇죠. 앰프에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바네즈 그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가성비죠. 네. 바로 그 가성비. 아 가성비 너무 좋네. 네. 얼마? 45만 9천원.
야, 이건 가성비 점수를 드려야 되겠죠? 하드테일이라 깔끔해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음정적으로도 더 네, 뭔가 그냥 쉽고. 되게 심플해서 좋은 그런 아이바네즈 가성비를 봤습니다. 소닉 몇 대 몇? 짜잔! 네, 파로파로파로! 이게 쌀려면 이렇게 쌓여야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제 요런 정도의 퀄리티에서 우리가 점수를 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9점 영수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글씨로 쓸 그렇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뭐가 합의점이 있어요. 확실한 건 이게 지금 45만 9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8.5고요. 네. 57만 4천 원 나왔으면 8입니다. 8입니다. 네, 8. 네. 그렇다고 또 7.5가 되진 않아요. 않아요. 네. 7.5 소리는 또 그건 또 7.5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이게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두 배로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107만 4천 원에서 할인해서 85만 9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가성비의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몇 점이 나올지가 또, 아, 또 그런 것도 좀 비교해 주시면 네, 재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RG721RW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뭐 아이바네즈 네. 7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아이바네즈 가성비 안녕하신지 시리즈. 네, 다음 시간에 고가 때까지 중고가? 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